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2030 여성 음주 고위험자 늘어 가실주 등 접근성이 이렇게 높아져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은 최근 10년간 조금씩 이렇게 감소했지만은 여성은 점차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자는 40대에서 50대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20에서 30대 여성이 많았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음주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 남성 비율은 2012년 25.1%에서 21년 23.6%로 조금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여성은 7.9%에서 8.9%로 증가했다. 남성은 소주 한 7잔, 여성은 한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분류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월간 포급률은 남성은 7잔, 여성은 또 5잔 이상. 남성은 2012년 61.7%에서 2021년 56.0%로 감소를 했으나 여성은 같은 기간에 31%에서 31.1%로 소폭 늘었다. 그리고 주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그 지속적인 음주 위험성은 남성은 5잔, 그 여성은 한 3잔 정도. 남성은 한 10%가 여성은 한 3% 안팎으로 매년 이렇게 적게 이렇게 증감을 반복했다.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비율은 남성은 5, 60대에서 여성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서 남성 10명 중 1명은 매일 흡연하면서 주 2회 7잔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8.9%, 여성은 36.4%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을 경험을 했는데도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성이 여성의 약 한 3배였다. 그리고 또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면서도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도 남성은 20.4%, 여성은 9%보다 이렇게 높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강기 인제대 교수는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이런 어떤 가실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사회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이렇게 보인다며 주류 광고 및 마케팅 규제와 시간, 장소 음주 제한 등 정책이 더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또 말했다. 이 술에 대한 얘기는 윤상진 기자가 올린 글입니다. 잘 봤습니다.